전화를 안 받으시네.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돼요? 문 열고 싶을 때만 연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 안 들려? 어떤 새끼가 재수 없게 울고 지랄이야? 나다 새끼야. 파나요? 네네 하고 있어요. 아 뭐 예약을 따로 해야 되나요? 예약하면 좋죠. 아 그러면은 저희가 한 6시? 6시까지 가면 될까요? 네 어제 몇 분이에요? 두 명이고요. 그 네. 주차할 수 있을 만한 데 네네 주차할 수 있죠. 가게 앞에 차를 대세요. 주차장을 가르쳐줄 테니까.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호갱 전문 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부산에서 아주 유명하다는 땡땡갈비를 가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상위 1%가 다녀간다는 소문난 곳이기도 하고 몇 달 전 SNS와 유튜브 내에서도 엄청난 악평과 호평이 나뉘어지며 정말 이곳이 가격에 맞는 맛일까 하는 호기심에 많은 분들이 방문을 했다는데요. 저도 그 맛이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 방문해봤습니다. 이곳은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연예인들과 재벌들이 많이 방문했다는데요. 빅페이스라는 유튜버 분께서 상세히 잘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마케팅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매년 부산영화제가 열리고 있었고 부산영화제 하면 술자리가 보통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인기 많은 연예인이 사람 많은 곳에 가서 밥을 먹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뭔가 부담스러울 것 같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 벗어난 이곳에서 프라이빗하게 먹는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찌됐든 소가 아닌 돼지고기를 먹는데 이곳의 가격표를 보면 판매 대상은 서민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심지어 냉동 삼겹살을 말이죠. 외관으로 봐서는 뭔가 특별해 보이진 않는데요. 함께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내부 인테리어는 한쪽 장식장에 빈병들이 진열되어져 있고 입식 테이블 6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메뉴판입니다. 예전엔 기본이 6만원부터 시작했는데 3명이 와서 3인분 시키고 더 이상 안 먹는다고 이제는 기본 5인 10만원부터 시작입니다. 밑반찬 하나로는 기름장이고요. 양념장, 오뚜기 순우추와 소금, 백김치, 콩나물과 호박, 비름나물, 부추를 넣은 파채, 고추와 마늘. 이게 다고요. 이 고추는 사장님 피셜로 고든 고추만 가져오신다고 하십니다. 뭐 특별한 맛은 없지만 그냥 최상의 재료라네요. 생각외로 백김치의 맛이 상당히 괜찮았는데요. 사장님이 생강을 많이 넣어서 시원한 맛을 내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왜 갈비를 안 파는데 땡땡갈비냐고 여쭤보니 여기서 28년 동안 장사를 하시면서 메뉴가 바뀌었고 상호가 바뀌면은 주인도 바뀌었다고 생각할까봐 그대로 둔 거라네요. 음향 마이크가 나가서 소리를 못 넣은 게 아쉽긴 하지만 저희가 앉은 자리가 송중기 송혜규가 앉은 자리이고 정영진 신세계 부회장도 며칠 전 방문했다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얘기를 듣다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찌됐든 파채는 싱싱하고 맛있었는데 직접 손으로 썰어서 아삭한 식감이 괜찮았습니다. 소고기 전문가는 나리의 식당의 파채가 더 맛있다고 하더군요. 본격적인 고기 굽기에 앞서 쿠킹 오일 위에 소금을 미리 뿌려서 놔주시는데요. 아주 고급스러운 소금입니다. 논란이 많았던 삼겹살인데요. 이건 그냥 별다른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지금 보시는 건 한 점에 5,000원 정도 하는 냉동돼지 삼겹살이 구워지는 현장이고요. 굉장히 얇게 썰려져 있고 지방질이 많아 보였습니다. 뭐 가격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때깔부터 달라 보이는 것은 저만 그런지 똑같다. 진짜 맛이 궁금해졌는데요. 드디어 초점을 놓아주십니다. 바삭하게 굽지 않고 약간 야들야들하게 구워내셨는데 과연 맛은? 이때 맛은 어떠셨나요? 차돌 같았어요. 굉장히 부드러워서 삼겹살을 먹는 것 같지가 않고 좀 소고기를 먹는 듯한 그런 느낌. 저도 이건 보통 삼겹살보다는 맛있게 느껴졌는데 육즙이 잘 살아있고 맛소금 때문인지 감칠맛이 돌더라고요. 확실히 맛은 차별화되어 있었습니다. 술을 잘 못하시는데 소주를 시킨 이유가 있나요? 고깃값이 너무 비싸길래 술이 무료라고 해서 일단 한 병 시켰어요. 자, 미식가 친구분들한테 추천해주고 싶나요? 미식가 친구들 말고요. 그냥 돈이 아주 많은 분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어요. 냉동돼지 삼겹살을 먹는데 몇 점 먹으니 바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한 점당 5,000원의 어마무시한 가격은 거의 미슐랭 가이드 3스타를 받은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 것 같았고요. 고기가 몇 점 안 돼서 2인분을 더 시켰는데 2인분은 너무 적다고 5인분을 더 추가하라고 하셔서 거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저 고기가 5인분이고요.
정말 신기한 건 이 고기에서 나온 기름이 사장님 말씀처럼 좋은 고기에서만 나오는 맑은 기름이라고 하는데 뭔가 설득력 있어 보였어요. 일단 나물이나 기본 반찬류는 다 간의 밸런스가 잘 맞아서 한 번 더 시켰는데 술 한잔 할 때 고기가 모자르면 이걸로 안주는 대신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마무리로는 이곳 시그니처인 발효시킨 김치가 나왔는데요. 월드스타가 인정한 맛이라면 어떤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드디어 오늘 먹어보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시길 월드스타 JS님이 오셔서 엄청 먹고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맑은 삼겹살 기름에 발효된 김치를 볶아서 내어주시는데 이 방법은 저도 여러분들도 삼겹살집에서 많이 애용하는 방법이죠. 참 나오는 음식들은 서민적인 정서인데 반해 슈퍼스타들이 찾는 이유가 뭘까요? 실제로 제가 아는 탑스타 연예인이었던 동생도 어딜 가더라도 스토커같이 따라붙는 팬들이 많아서 서민적인 정서에 포장마차나 고깃집을 제대로 가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선 조용히 아는 사람들과 한잔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러면 그만한 지불은 당연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밥을 시키면 나오는 시래기국인데요. 멸치 육수에 진한 된장의 맛인데 이건 좀 많이 짰습니다. 김에 파절이, 밥, 고기, 김치를 얹어서 먹으면 궁합이 잘 맞았고요. 탑스타가 많이 먹는다는 김치는 신맛이 느껴지지 않았으며 김치라기보다는 익은 겉절이의 느낌이었습니다.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신기하게도 배부르지 않은 삼겹살 10인분 20만원이 나왔네요. 자, 오늘 어떠셨어요? 잠시 할 말을 좀 잃어서 네, 이제 됐습니다. 아, 이제 먹었으니까 됐죠. 맛은 있었는데 고기도 엄청 부드럽고 차돌 뭐 이런 말이 나올 만해. 반찬들, 나물, 백김치 이런 게 진짜 한솜씨 하시더라고. 사실 보통 맛있는 게 아니야. 근데 둘이서 스타트가 5인분이었잖아. 나는 되게 쥐꼬리만큼만 주는 거 봤지. 금방 먹으니까 추가 5인분 더 하길래 아 네 하고 해서 지금 정확히 딱 앉자마자 그랬잖아. 두 당 10이라고 여기는. 우리 딱 20만원어치 먹고 배 안 부르잖아요. 말이 안 돼. 그냥 냉상 먹고 두 당 10만원짜리 뭐 20만원 먹고 지금 배 안 부른다는 거가 말이 안 되는데 여기 온 목적이 여기 되게 궁금해서 오늘 온 거니까 알고 왔기 때문에 여기가 어떤지 맛이랑 분위기랑 너무너무 궁금했거든. 나도 어, 그래서 사실 우리 둘이서 10만원 생각하고 왔거든. 나도 그래. 어, 근데 20만원? 20을 떴어 지금. 깜짝 놀랐구나. 점점 올린 것 같아. 더 많은 고기를 시키게끔 유도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받는 집이야. 근데 되게 재밌는 거를 발견했어. 주문할 때 밥 먹을게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사장님이 손 넣고도 말 안 하죠. 뭔가 자본주의의 그런 느낌인가? 여기서 배부르려면은 딱 30만원어치 먹어야 돼. 30만원이면은 솔직히 그 정도면은 소고기 먹어도 되지 않아? 20만원이면 소고기 먹지. 아니 소고기 먹고도 배 찢어질 것 같은데 지금? 그렇지. 놀라운 가격이잖아. 정말 놀랍다. 이거는 웃음밖에 안 나온다. 판타스틱. 역대급. 에버드라고 유명 연예인들이 많이 온다라고 계속 어필을 하시던데 너무 비싸서 한 번쯤 이색 경험하러 오는데 죽기 전에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 재벌문의 의사 있습니까? 전 재벌이 아닙니다. 자, 오늘은 죽기 전에 한번 들려보고 싶었던 땡땡갈비로 와봤는데요. 결론적으로 확실히 맛은 있었지만 진짜 너무 맛있어서 부산까지 찾아갈 정도의 맛은 아니었고 할머님의 입담과 나는 정말 주변 신경 쓰지 않고 식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경험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듯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재벌이 아니라 그런지 패닉 상태가 한 이틀은 갔고요. 지금도 생각하면은 그냥 웃음이 납니다. 그냥 뭐지? 하면서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정말 할머님이 장사 수완이 좋으신 것 같고요. 재방문 의사는 아, 이 정도면 가볼만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